네, 짜릿함의 기운이 아직까지도 몸을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구모력 선수 나와 있습니다. 아, 정말 이 끈질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먼저 거두절미 소감부터 좀 전해주시죠. 일단 초반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해주신 형들 덕분에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NC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기록했잖아요. 네. 그때 끝내기 안타를 기록하고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. 네. 타구가 마음에 안 든다. 네. 오늘 타구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습니까? 진짜 만족 그냥 1000% 넘는 것 같습니다. 진짜로. 자,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이런 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타구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럼 작은 체구에 그런 좋은 파워가 나오는데 어떤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? 감독님, 코치님께서 캠프 때부터 직구 놓치지 말라고 하신 부분, 초구부터 과감하게 돌리라고 하신 부분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사실 1사 말루 상황에서 지금 노볼 투볼 노스트라이크였잖아요. 네. 거기서 조금 자신이 없으면 주저주저 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배트가 나왔어요.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놓치지 않고 직구 타이밍에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돌렸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 시즌 퓨처스 올스타 때도 구모력 선수의 이제 배팅과 홈런 이런 등등을 봤었는데 왠지 돌아오면 이런 장면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거든요. 그 지금 LG에서 돌아온 상황 속에서의 이런 감독님, 코칭 스태프들의 도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시기를 돌려본다면 군 생활도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? 네, 상무의 관계 되게 큰 저한테는 경험이었고 거기서 많은 기회를 받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자, 끝내기 상상을 늘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지금 NC전 끝내기 이후에 나에게 또 언제 끝내기 상황이 올까 상상을 또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? 제가 거의 후반에 8회 9회 대수비가 나가다 보니까 동점 상황에서 나가면 꼭 영장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항상 아침에 빨리 와서 연습 타격 연습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구부라 선수 데뷔 첫 말루 홈런인 거 아시죠? 네. 네, 최근 홈런도 2020년 6월 13일이었으니까 1393일 만이 돌았고요. 네. 아, 참 많은 생각이 오가고 감정이 교차할 것 같은데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일단 부모님 많이 생각나고 나 감독님 코치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이 순간이 정말 저희도 보면 소름이 돋았는데 아마 보고 계실 가족분들,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막 울컥하실 것 같아요. 네. 부모님께 영상편지 하나 좀 전해주시죠. 네, 여태껏 잘 뒷바라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행복한 모습,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감독님한테도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전달하면서 어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. 감독님, 저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이렇게 항상 만족할 수 있게 결과를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분명히 지금보다도 좋은 모습들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저희도 확신을 하고요. 네. 마지막으로 팬들께 기다리실 것 같아요. LG 트윈스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부상 없이 계속해서 구모력 선수의 활약 응원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